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서북단 끝 인천 강화도. 다양한 역사 자원과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간직한 강화도는 지역 명성에 걸맞은 여러 종류의 농특산물 또한 생산해내고 있다. 강화 인삼. 강화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농특산물이지 않을까? 고려 인삼의 맥을 잇고 있는 강화 인삼은 고려 고종 때부터 재배가 시작됐다. 한국전쟁 후 인삼의 본고장인 이북 개성 사람들이 강화로 피난을 오며 1953년쯤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인삼은 재배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해풍이 깃든 강화 특유의 기후와 토양 환경은 강화도를 인삼 재배 최적지로 발돋움케 했다. 인천 주요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강화 섬쌀. 강화도 곳곳에 탁 트인 황금벌판에서 생산되는 강화 섬쌀은 여느 쌀보다 맛이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토양 속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는데 이 역시 강화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성 기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이처럼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다. 크고 작은 항구와 포구 33곳이 있고 14개 어촌계 어민들이 조합 중인 강화도는 농업의 고장인 동시에 어업의 고장이다. 강화 제1의 특산물인 강화젖새우. 전국 추젓의 70%가 이곳 강화 앞바다에서 건져 올려진다. 강화젖새우가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데는 지리적 특성이 큰 역할을 한다.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합류하는 한강하구, 그리고 서해 앞바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화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젖새우는 강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 덕에 다른 어느 젖새우보다 풍성한 감칠맛과 높은 영양가를 지닐 수 있게 됐다. 풍족한 유기물과 바다의 숲, 플랑크톤을 잔뜩 머금은 어류들의 안전한 서식처이자 산란장인 한강하구. 하지만 한강하구의 빼어난 생태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하구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쓰레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강화도와 김포 사이를 남북으로 흐르는 염하수로, 강화해협이라 불리기도 하는 길이 20km, 폭 500m 이상인 염하수로는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이다. 염하수로에서 어업을 하는 더리미와 초지 어촌계 어민들은 한강 상류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와 밀물 때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양 쓰레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비가 많이 올 때면 쓰레기만이 아니라 한강 상류 강물도 염화수로로 많이 유입된다. 강우량이 높아지면 한강 상류와 연결된 북한강의 청평댐과 소양강댐 등 수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민물 비율이 높아진 염화수로에서 바다 물고기는 떠나고 어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제가 지금 쉬운 일곱이니까 예. 한 25년, 30년 정도 되겠네요. 20년, 25년 정도. 여기서 그냥 쭉 한 거죠. 거기서 지금 떠는 쓰레기에 여기서 지금 여기 부장기에 걸리고 냄새 나고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쓰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뭐 이런 페트병 이런 거 뭐 도라무 막 떠내려고만은 아주 불편한 거예요. 냄새나고 또 저런 풀 같은 거 떠내려고 썩잖아요. 저거 또 해에 아주 냄새가 아주. 한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또 다른 물길 중 하나인 성모수로. 교동대교와 창우포구에서 시작해 성모도와 강화 본섬 사이에 있는 외포, 후포에 이르는 이곳 역시 염화수로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어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여기가 어적자원이 상당히 풍부했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강에서 오폐수 내려오고 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쓰레기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바다가 또 황폐화됐고 또 수온이 또 상당히 이 상승이 되면서 어족 자원이 크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업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저는 해양 쓰레기라고 봐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족 자원은 산란지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생명체가 산란을 하려면 뻘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햇빛이 들락날락거리는 조성들이 돼야 되는데 쓰레기가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비닐이라든가 또 아니면 눈에 크게 보이는 쓰레기들 이런 바다 지금 속에 보면 뭐 냉장고니 뭐니 이런 것들 좀 엄청 쌓여 있어요.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화 지역 어민들에게 수매한 해양 쓰레기는 총 62톤에 달한다. 또 인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강화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량이 1세제곱미터당 6.12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연안 2.11개, 덕적도 1.71개 순이었다. 향수와 화장품,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되는 인공향료 성분인 합성 머스크의 농도 역시 강화도 인근이 0.64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인천 연안 0.44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덕적도 0.24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순이다. 한강 상류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오염 물질량과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이제 그 한강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다 쓰레기는 67%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강 수계 그 물리용 분량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법상 한강 그 하류 쪽은 그 물리용 분량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기본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리용 분량금을 한강 하류에도 그 수질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금단해 구역 한강 하구 강물과 서해 바닷물은 강화 앞바다에서 뒤엉켜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흐르고 있지만 남북 주민들에게 가닿지 않는다. 강화군 하전면 창우리에 있는 창우 포구 포구 북쪽 교동대교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설정돼 있다. 어로 한계선이다. 한때 황금어장이라 불렸지만 닫힌 공간이 된 한강 하구 중립수역. 6.25 끝나고 잠깐 여기 저 뻘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객해다가 뭐 몇백 명 끌려가 들어갔고 그 이후로 이제 어로한계선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때서부터 어로한계선이 있어서 못 가는 거지 뭐. 만약에 저 공동수역이 없으면 고기가 아마 씨가 마르지 고기 안 잡으니까 마는 거지. 그러니까 저 중국 배들도 고기 사이에 들어와서 잡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중국 배들이 요 교동 뒤에까지도 들어왔더랬으니까. 좋은 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 떠내려고 다 그런 별난 그렇게 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재사항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기 가서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또 남북이라는 그런 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별로 안 좋아요. 한강하고 있는 게 때문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풍요를 안겨줬던 한강하고 산업화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한강하고 어민들에게 이제 풍요가 아닌 깊은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중립수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어업과 왕래가 있었던 강화 교동도 10여 개 포구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거나 포구로서 기능을 잃었다. 그럼에도 한강 하구 어민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간다. 부모와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한강 하구. 누구도 닿을 수 없었던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 평화수역으로 열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어부들은 오늘도 물을 가르며 바다로 나아간다.